카페. 야, 이거 날씨가 산들어하니 이제 완전 가을이구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노래나 한 곡 하고 싶다.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세종에 가면 만홍도 있고, 방어도 있고, 추사 기념관도 있고, 모슬봉도 있고. 안 돼. 야, 뭐 영 많아. 이거 영 말풀 당연히 시간 가는 줄 모르거라. 빨리 갈까요? 어, 서동? 이야기를 풀어보게. 좋습니다. 그렇죠. 출발. 갑시다. 수고합니다. 아, 예, 수고합니다. 요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요건 해야 돼. 예. 36.3. 우리도 한번 예, 해보게. 정상, 정상. 주문부터 카마시, 분위기 막디아 또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 해라떼 하하호호 에이드.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아유, 아유. 한번 드리자부터 이거. 아, 어떨까? 여기 사람들은 맛있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 뭐 뭐래? 칭찬이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칭찬은 팔아도 데큰 게. 아, 팔아도 데큰 게. 네, 팔아도 데크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 우리 이 마을에 좋은 일을 해주신 할아버지의 손자분이래나 뭔가. 여기가 주 생산하는 게 자리하고 방어잖아요. 자리 방어. 예. 예, 그다음 멸치. 예. 자리천에는 큰 배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뜨는. 예. 방식에서. 예.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한 거는 작은 배 두 개를 이용해서 그물을. 예. 더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물을 깔아앉혔다가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자리 그물을 올리면은 그렇게 해서 뜨는 거죠. 그리고 그 멸치가 밤에 불빛을 비치면 물려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를. 예. 그걸 이용해서 육지는 멸치 여기 터는 낮에 가서 터는 건데 여기는 밤에 가서 불빛으로 유인을 해서 거려. 곱게 뜨잖아요. 예, 거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좋은 게 뭐냐면 털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수확량도 많고 신선하고. 어, 조업 그 수확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다, 예, 개미님. 예, 뭐,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확량이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어민분들이나, 이제, 수협이나, 뭐, 이런, 업에 관련된 분들이, 공덕비 하나, 해드리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덕비가 세워진 거죠. 가장 제가 좀 감명 깊게, 뭐 했던 게,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운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인 것처럼 이 동네 뭐 부두만이 아니고 전체가 상철역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지만은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좀 마을이나 이 동네 분들한테 진짜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잡으면 이거 반찬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릴 때에는 낚시를 안 했어요. 낚시를 해서 할 필요가 없었구나. 해서 오면 요만한 거 잡고 오면 자랑하러 오면 이걸 뭐 하러 갖고 왔냐고. 귀찮게 시리 요만한 거 갖고 와보면 집에 이만한 거 있는데. 할아버지 박사님이셨어요? 박사. 박사, 만물 박사죠. 만물 박사. 손재주가 뛰어난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방어 이제 중매인을 할 때, 저기 가두리 양시장 알잖아요. 예, 예, 거기. 예. 방어를 놔두면 한 15일 정도 지나면, 예. 얘네들이 배고파서 이제 미끼를 좀 줘야 되거든요. 예. 오래 보관하려면. 저도 어릴 때 그거 해봤는데, 소 염을 자르는 거 있잖아요. 작두, 작두. 작두, 긴 작두. 예. 그걸로 이제 얼린 정어리를 이제 해동시킨 다음 그걸 썰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아들이 그거 하는 게. 예. 힘들어 보이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경운기 있잖아. 경운기. 예. 머리. 예. 그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썰 수 있게. 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기 남해 육지서도 육지 가두리 하는 데서도 몇 개 사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도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뭐. 아이고, 남해도 공덕비 하나 세워야 되는 거 아니고 이제. 진짜 발명가시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저 선생님도 할아버지처럼 뭔가 딱 보면 아이들과 버뜩버뜩 생각나고 영 보면 이거 이거 영 해보면 고쳐도 지고 그런 게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으신지 혹시? 아 우리 할아버지 반만 닮아도 아니면 10분의 1만 닮아도 집안 이거 될 건데 별로 안 닮아. 제가 이제 그때는 자림래철이 이제 농번기예요. 마늘 아까 그 수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라서 맞아. 이제 사람들이 온유월. 더우니까 예. 이제 밭에 물레. 같은 경우에서 일하다가 이제 자림물레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 장사는 잘 되고 맛이?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애매한 상태 있잖아요. 애매한 거. 뭔 고개매? 그러니까 잘 때 유지 유지 정도 현상 유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뭐 1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1년 지나니까 그래도 한 3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거의 뭐 금방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뭐 이것저것 다 좀 조금씩 해보긴 했는데 네. 보니까 이게 꽈배기가 유행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꽈배기가. 맞아요. 요즘 많이 먹죠. 기회가 되려니까 또 아는 지인이 먼저 했어요. 아, 해보니까 괜찮다. 막 저기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가게도 넓지 않아도 되고. 아 그러나 그건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청정한 시기에 또 코로나 해가지고 타격은 많이 받기는 하지만 또 운영을 해야죠. 또 뭐 되겠죠. 뭐 한 3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럼 저희가 가서 조금 도와드리는 거 어때요? 꽈배기 파는 거. 파는 거 판매는 자세히 있지. 한 10박스만 할까? 5박스. 좋아요. 너무 많지 않을까? 아이고 5박스야 금방 벌지 그거 무슨? 하당 안 되면 나가 먹어보면 돈 벌어보면 되고 뭐. 감사합니다. 장보래 업대가 이거 막 맛좀 꽈배기인데 이거 또 하나 샀어 이거. 이거 만 원밖에 안 한 거 만 원. 야, 자 팔았습니다 드디어. 고맙습니다. 이게 막 맛 좋습니다 맛 좋아. 아유 수고합니다. 예. 그거 맛 좀 진짜 꽈배기라네. 그거 막 하영 들으시긴 한데 이거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요거 홈박스만 사면 직원들하고 형 나눠주시면 딱 좋죠.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진짜 맛이. 예. 고생. 얘기 만 원. 아 예. 야. 여기 있어. 아이 그 이놈이 몇명이니까 하나만 좀 소란대 이거. 아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역시 모순 보수협입니다. 하나 더.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낮 시간이라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팔아야 될 것 같아. 스태프들을 공략해야겠어. 어머 우리 팀장님. 어머 팀장님. 꽈배기 샀어요. 만 원이에요. 강매 아니에요. 예.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바로 나오네. 맛있게 드세요. 끝. 다 팔았어요. 자, 다 팔았습니다. 벌써 다 팔아 추가. 아이고 이거 먹어본 거 육과다. 아닌데 막 먹고 싶으신데 아 막 주문만 왔어. 아 판매왕이네 판매왕.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됐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이 팔십시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떨까? 아 좀 별로 안 좋아 보인 거 남다. 아 좋소 좋아 마시네. 이 맛이라는 게 마실 때와 끝에가 싹 들어갈 때의 맛이 틀린데. 아 제대로 마시네. 항상 끝맛이 좋아야 맛이 좋은 거죠. 끝이 어떠세요 선생님? 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날 이거 해줬지 않을까? 네. 괜히 제가 동물이 된 느낌이 나네. 제 느낌도 네. 많이 봐왔던 그 동물로 보면 난 무슨 동물 닮을까? 뭘 물어봐요.
뻔하지. 도색이. 도색이? 도색이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딱 들어가면 막 조탱 그냥 와가지고. 아, 멀거 주려니 아니고? 네, 막 드림이, 놀아달랜 드림일고.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일 황당한 동물 데려온 건 뭡디가? 공작. 예? 공작이. 아, 공작 찌르는 사람도 있을까? 네, 공작이. 참나. 우리 공작 뱀에 물렸어, 온 거라고 했음. 네. 해가지고 어디다 물렸어? 하니까 다리에 물렸다는 거래. 네. 그래. 공작 다리가 그 닭다리하고 비슷하거든, 말씀해. 그래서 그 밑에 쪽에 물렸으면 독은 안 퍼졌을 거고. 네. 근데 닭 상태는 그 공작 상태, 닭이 아니고 네. 공작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어. 입원 시키고 날개 밑으로 해서 좀 수액을 꽂고 하루 반 정도 입원해서 잘 살아서 집에 갔지. 혹시 진행이 세운 거 아닐까? 설마 그 음식한테 자기가 물렸을까? 그리고 시골이니까 네. 제일 많은 거는 물림 사고가 많아요. 갑자기 막 헐레벌떡 어떤 그 어르신이 온 거라 이거 빨리 치료해 주라는 거. 이거 강아지도 안 데려오고 고양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훌딱훌딱 와가지고는 치료 먼저 해주라고 다짜고짜 하니까 삼촌 뭘 치료해 마심 한 거죠? 나 강생이한테 물어가지고 본인이 물린 거. 그럼 왜 병원을 왜 동물 병원에 오는 걸까?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환자죠. 네. 자기는 강생이한테 물리시난 강생 병원에 와야 되는 줄 알았대. 어른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처음에는 이제 반려동물만 이제 진료를 하자 시작을 했는데 동네 떠른들이 막 전화를 오는 거라. 야, 우리 새 아파신디 좀 와주면 안 돼, 크네. 근데 그때 당시는 병원에만 있어야 되니까 내 개념상 시간이 안 됩니다. 또 출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런데 고민 끝에 경험인 우리 병원 앞으로 데려 없어. 새를? 네. 새를. 왜 꽤꼬성아? 네, 진료를 해주고 구다 했지. 아. 설마 오겠느냐. 근데 한 10분이 지난 용달차에다가 새를 시꺼내 온 거라. 병원 앞에. 어디 아픈 건가, 마시? 그, 잘 안 먹으면 되는 한 거라. 그 내가 차에 올라갔죠. 용달차에 딱 올라가가지고 수액 넣고 다행히 그 손은 다음날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잘 낫은 거라 해. 네. 그럼 어떤 될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맨날 저기 주사랑 이제 새에 모래 이제 덕에 소문이 나는 거라 마심. 아. 나중에는 송아기 이를 우리 강아지 입원실에 입원시키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아휴, 그 들어가 거기. 꽉 차죠, 마심 꽉 차.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소도 좀 봐줘라. 아.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요구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수의사를 시작한 거죠. 예? 공수의사요? 공중보건이 같이. 아. 예, 일종의 그 지역. 예, 그 공공수의사. 예. 그 지역을 지자체가 임명을 해가지고 수의사를 임명해가지고 지역의 동물들을 전염병이 일지 않게 방역하고 그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기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일들을 하게 됐지. 공수의사 기간 동안 나름대로 또 보람됐던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새벽 아침에 소가 새끼를 낳은 거야, 어미소가. 딱 낳는데 어미소가 얘를 잘 안 돌봐가지고 죽는 지경까지 되는 거야. 이제 체온 다 떨어졌지. 숨은 보락보락 쉬지. 거의 죽음신가 할 정도로. 이거 꼭 살려야 되지 하니까 나 새끼 아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살려지게 내가 시킨 대로 해지 구가하니까 강수의사가 시킨 대로 흑혀 진짜예 하니까 오게 욕조에 뜨거운 물 빨리 받아. 뜨끈뜨끈하게 받아가지고 얘를 동급서 동갓대 손가락으로 혀 넣으면 어떻게 수가 그러니까 또또해지면 수가 하니까 조금씩 또또해지면 땐 겸인 빨리 꺼낸 거네. 안방에 이불 덮어 보네. 없어.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다음날 어떤 데 수가 전화하니까 고맙다 살았죠. 아, 그럴 때 보람을 느낀다. 네. 우리 이 무토포 관할에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되나요, 먹먹씨? 이 지역이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더라도 이건 홀수하신 거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 어떠한 그 발전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변해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좀 공유했었고 뭐 그렇게 해서 농민회 활동도 좀 하고 주민자치원의 일도 하고 뭐 적십자 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심해. 제가 맨 처음 볼 때만 해도 나 이제 방어 축제에서 먼저 그때 네. 이거 한 두 달 동안 내내 저기만 매달려 아침이 왕 저녁에 가면 그 동물은 누가 봐줄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렇게 스쿠터를 하나 사가지고 학광이네 해동가고 네, 뭐 연락 오면은 호로록 와가지고 진료 해두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내 본업이 뭔지 모를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주위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거 때문에 막 집안에 뭐 불화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누가? 집사람은 사실 잘 모르니까 네. 동물병원 이제 차리고 일을 좀 하니까 내 남편이 참 그 밤늦게까지 뭐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더니 네, 열심히 사는구나 네, 멋있다 이제 적응하고 나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저 왼수 아니 돈을 벌고 가족을 챙기는 게 먼저지 왜 자꾸 저렇게 밖으로 나가나 속상해하기도 했었고 많이 그 저한테 뭐라고 했죠 다른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 동네가 이 억눌려 왔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많이 좀 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개방도 되고 또 예전에 어떤 울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좀 더 이렇게 풀어진 것 같고 딱 보시면 이 동네 와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모습 보면은 옛날에 누인고 저 사람 누구 이런 애들 의심 경계심 네,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 자기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뚜렷한 어떤 뭐 이유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우리 지역이 재밌어지면 좋겠다. 그건 우리 선생님이 늘 행 다녔 때는 뭐 지역 활동을 막. 그러니까 재밌게라는 게 나 혼자 재미 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이 지역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재밌고 으쌰으쌰 뭐 내 생동감 있고 이거 있잖아 과연 이게 뭔가 막 이게 역동하는 그거.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 찍어볼까? 다 이거 보면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 재미있는 영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요거 메뉴 골라볼까 마십?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기분 좋아. 이쪽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엄청 잘 나가. 아메리카노 준비할게요. 네. 선생님, 저 오늘 그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여기 정리해서 얘기 좀 해줍소. 대정에서 태어나서 예. 이제 계속 쭉 자라왔고 예. 대정연 그 역사 문예 포럼 이사로 있습니다. 아. 네. 자, 이거 한번 예, 딱 나오시는 기념으로 한 한 잔 소개방에 기분 좋아질 건가 말 건가 이게 어떨까? 아 컨디션 좋아지고 있어요. 예예예. 예. 이거 저 허금 기분이 다운된다 싶어가면 이거 한 잔씩 한번 합시다. 예. 어떤 그런 걸 담은 거 없대가? 이사장님께서 많이 이제 보관하고 계신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합류하면서 수집한 자료들도 꽤 있고요. 뭐 지역 주민한테 얻은 것도 있고 뭐 이제 타지에 방문해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할 정도면 그
이사님들이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품 팔고 다녔다는 건데 그 역사 자료에 남는 그 사진들을 모으기가 또 이제 쉽진 모으고 않았을 건데. 막 굴러다니는 자료라도 이게 출처가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을 분류를 잘 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작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난제인데 이게 별도로 뭐 운영비를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상근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열고 닫고도 해야 되고 뭐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 오면 안내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시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 회원들이 거의 그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네, 시간을 내서 다 이렇게 활동하시는구나. 그 우리 이사장님이 그 주로 상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뭐 상근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무보수로 무보수로 상근하고 계시고 우리 회원들은 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예, 오고 예, 개폐도 또. 문 개폐도 단속도 하고 뭐 주변 청소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뭐 이게 어지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료 전 시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뭔가 컨텐츠가 엄청 많다는 얘긴데. 그러나 우리 알기로도 역사문화유산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좀 깊게 갖고만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은 역사문화자원이 어떻게 보면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주도에서만이 보고가 아니고 예,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근현대 문화역사자원들을 예. 이제 실물로서 이제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물로서 다 옛날에 대정 지역의 유배 문화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밀란 항쟁의 문화 예. 그다음 사삼 전쟁 뭐 일제 시대 때 관련된 것들 예. 뭐 이렇게 쭉 이제 다양하게 분포해 있죠. 동네 분, 지역 분들은 이 동네가 가진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주의 대정이라는 곳이 역사 문화적으로 네. 대정 지역이 예전부터 좀 교육열이 높았었어요. 학교도 많이 설립을 하고 여기 보면은 가파도 신유이숙이라든가 한남이숙, 광선이숙 이렇게 대정의 3대 의숙이라고 하는데 유숙이요? 의숙. 의숙. 예, 의숙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여기서 이게 교육기관이죠. 옛날 학교가 없던 시절에 네. 일제 시대 때.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민족 해방 기념비라고 있는데 그 참 네. 웃겨요. 그게 네. 그 대중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해방되니까 기뻐가지고 네.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예 네, 비석을 세운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민족 해방 기념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이게 여기 아마 유일할 겁니다. 광선이숙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광복한다거든. 광선이숙 이름부터가 멋있잖아. 근데 여기 선생님들 자체가 다 독립운동가들이야. 선생님 자체가 다 독립운동가. 엄청난 곳이네 이곳이. 제가 얼핏 듣기로 그 이재수 이사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 얼핏 들었는데. 뭐 족보상으로는 제가 그 증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화로만 막 살짝 알았죠 그때 뭐 그러니까 1901년 그러니까 신축년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네, 네. 신축밀란이라고 하는 거고 뭐 신축항쟁이라고도 하고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하고 뭐 천주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신축 교환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예. 예,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서양 제국주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던 시기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신부님들 이렇게 외래 종교들이 이제 예. 제주도에 들어오던 시기였는데 예. 예. 고종이 그 신부님들 대학 이름 짐같이 대하라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기였기 때문에 옛날 봉쇄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봉쇄관이면 이제 나라에 세금을 걷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아이고. 제주도민을 좀 못 살게 했구나 힘들게 했구나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중들이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이 그 중심지가 대정이었고 황사평이 그 이재수 군대의 주둔지였는데 관덕정을 함락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함락된 후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사건이죠.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고. 예.
그 삼이삼이의 맨 그 첫머리의 문구가 이렇게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무릇 이 비석은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권세를 등에 왔을 경우에 어떤 패단이 있을지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표석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재수 사님 어머님 묘도 이 어디 이때 넘어게? 예, 뭐 제가 뭐 매년 벌초하는 비석인데. 아 맞다, 예. 경대구나 맞아. 집안 벌초니까. 예. 저는 어릴 때 그 뭐 무심코 그냥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어른 따라서 벌초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구를 뜯어보고 이제 사람들 본 사람들이 아 이게 참 신기한 비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제주 영웅 이재수 모 송씨 지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제주 영웅 이재수 어머니 송씨의 묘다 이렇게 돼 있는 말인데 그 비석에 제주 영웅이라고 새길 수 있는 게 함부로 새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주 영웅이라고 인식을 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롭더라고요. 야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나 이런 건 굉장히 또 남달리 보이구나. 예. 오히려 후손이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 당시에 약 한 300여 명이 이제 이재수 군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천주교 측 분들이시긴 한데 그분들의 후손들도 아직 살아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예기치 않게 오해해서 돌아가신 분도 분명 있을 거고 네. 그중에 정말 악덕하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거고 제가 어렸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 신축년 항쟁이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많이 했었던 거라고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 측하고 100주년 기념사업회 측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공동 화해 선언문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바라는 점이나 이런 거 있을까 혹시? 우리 역사는 뭐 자기의 뿌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은 넓게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왔던 어떤 문화, 삶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후세에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네. 후손들한테 이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거를 그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역사문인 프로그램도 만들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숙제가 많죠 지금. 네.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 대대손손 물려줘서 이 잘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를 잘 배웠으면. 네. 예. 예. 그리고 좀 알려졌으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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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우리가 이런 걸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CF를 살짝 패러디해서 한번 이거를 찍어볼까 같이 아, 영상을 그 대종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알 수 있는 콘텐츠로 아 좋아요 콘텐츠로 오케이 야 너도 대종 잘할 수 있어 이것만 기억해 대추 이알 네? 대추 ER6 이것만 알면 너도 대정 잘할 수 있어.